것에 천천히 자. 정강훈 목사의 말씀표. 참 잘 만들었어 이거. 예, 이것도 다가 아니고 이것도 일부분인데 쭉 여기 보면 위로 넘기면 목차 쭉 목차 있는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내용을 올려주시면, 7대 명절로부터 스타트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쭉쭉쭉 올려, 그 다음에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또, 그 다음에 삼일체, 그 다음에 또, 또 올리면, 만유의 원리. 이거는 진짜. 또, 이러면 성경의 원리를 알죠.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다니엘스, 요즘 하고 있는 그 다니엘스. 그 다음에 또, 70일에 또 올리시면, 그리스도의 배필, 이거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성전으로 창조된 인간, 그렇죠. 에덴의 원리, 그 다음에 또 선악과 생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줄 알지만 대칭, 똑같은 그렇죠. 나무가 또 하나 옆에. 있어요. 그게 생명나무라고. 근데 선악과는 따먹어봐서 아는 거야. 실습을 해봐서. 아, 선악과 따오면 아, 죽음이 온다. 그렇죠. 죄가 온다. 사망이 온다. 실습을 해봐서. 그럼 반대로 생명나무를 먼저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뒤에 성경에 다 해설이 돼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란 말이지. 그 선악과는 사탄이고. 선악과를 먹으면요 사탄을 마시는 거야. 나무 열매 먹는 것을 통하여 나무 열매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먹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사탄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완전히 연합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죄와 사탄과 연합이 됐는데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으면요 반대 현상이 나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깊이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 읽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창피하지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평신도 설교학교에 꼭 등록하십시오. 등록하시면 내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성경을 확 열릴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 성경도표 다시 한번 뒤로 뒤쪽으로 보면 이제 선악과 지나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두 길. 이 가인과 아벨이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야.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두 강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가인식으로 가느냐 아벨식으로 가느냐. 가인식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뒤지도록 맞고 아벨식으로 가면 하나님께 연락을 받고 다 이올리 이런 한 주제를 가지고 보통 내가 일주일씩 가르친다면 일주일씩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1200만 성도들이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동가. 동가. 방주의 비밀. 방주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야.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말했던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주무라. 이거 범죄하기 전이거든. 근데 방주 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똑같은 말을 한 거야. 그럼 도대체 방주가 뭐냐는 거지. 뭔데 방주 속에 들어갔다 오니까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그대로 노아에게 임했다면 이런 비밀들 이 무시무시한 비밀들이거든요. 그럼 정강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바울 서신에서 배웠어. 바울 서신에 다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바울 서신에 눈을 못 뜨니까 자, 그 다음에 동가 또 축도의 능력. 이 교회에서 축도하잖아요. 도대체 축도가 뭐냐 이거야. 노아가 한번 축도하니까요 자손 대대 지금까지 마찬가지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셈의 후손부터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축복이잖아요. 함은 저주를 받아. 이게 바로 예? 지금도 아프리카 있죠. 중동 지역에. 예. 지금도 그 저주의 그늘 속에 허덕이잖아요. 그 한 번 축도의 능력이 이렇게 야베 유럽이란 말이에요. 장대케 하사. 이게 바로 물질의 축복. 셈은 종교적인 축복. 함은 저주를 받잖아요. 이 노아가 한 번 축도를 하니까 그것이 자손 대대로 계속 임하잖아요. 그럼 그때뿐이냐?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네. 그래도 사도 바울도 성경 기록이 마침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란 말이에요. 맞아. 이게 노아가 한 축도를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요. 목사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성도들이. 권사님. 저렇게 안 가르쳐주니까 권사님도 우습게 알지. 나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아, 천만에요. 우습게 안 갔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네. 아. 너무나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에 자, 다음에 이런 통과. 목사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 이거 보세요. 바벨론서. 하나님이 세루살렘성하고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거든. 네. 살렘성. 네. 그다음에 바벨탑 있죠. 네, 네.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가는 거야. 쭉 같이 가다가 요한계시록 18장에 가서 바벨성은 무너지고 19장에 가면 세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야. 이 두 성이 같이 간단 말이야. 이 원리가. 그다음에 또 통과. 교회를 세우는 원리 통과. 하나님의 예. 이거 지금 근본적이고 유명하고 네. 진짜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평생에 처음 들어봤어요. 평생에 처음 들었어요? 싹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 그럼 이따가 전심사요. 전심사. 알겠습니다. 통과, 햄버거? 통과. 햄버거.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면 신학이란 무엇인가 참 보세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이 신학의 구조를 이렇게 명쾌하게 못 가르치는 거야. 못 가르치는 거야. 자, 통과. 이스라엘 양육일지. 아, 이거 보면 나 눈물 날라 그래. 이게요, 어마어마한,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이게 간단히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이 예. 여자들이 시집가면 자기 자식을 키운 양육일지를 쓰잖아. 육아일기. 예, 육아일지. 강문사님, 잘 예. 써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뭐 며칠 만에 뭐 DPT를 맞았다. 맞고, 뭐 나 그 네. 기록이 있는데. 뭐 예. 소아마비를 맞았다. 이거 예. 써놓잖아요. 예. 왜? 둘째가 태어나면 적용하려고.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키운 양육일지를 구약성경에다 써놓은 거야. 신약의 성도를 위하여. 다시 아들이 또 태어나면 이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이것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양육일지고. 참 주여 아버지. 통과. 통과 통과. 뜻을 이루시는 통과. 부활의 4대 원리. 통과. 목사님. 영의 세계를 알자. 통과. 죄란 무엇인가. 통과. 생각의 3대 통로. 이것도 언제 내가 이걸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의 3대 통로. 이게 헬레니즘 헤브라니즘 네. 오직 성령으로. 통과. 이것도 진짜 근본적인 거고요. 특히 맞아. 무신론자들한테 잘 쓸 수 있는. 그렇죠. 축복의 통로. 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삭. 다 통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요소. 통과. 5대 제사. 드디어 여기 나왔네, 이제. 목사님 말하는 5대 제사. 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하더니 감전을 일으키는 5대 제사가 이 모든 내용 중에 하나요, 하나. 하나. 제사가 좀 어려워요, 제사 부분이. 지금 내 속에는요, 이런 성경 도표 내가 이, 내 속에 임한 것이 약 한 480개가 있어요, 이걸 언제 다 가르치냐고. 생명수가 넘치고 파동이 일어나요. 목사님은 통과. 신학교에 통과. 교수님, 다음. 총장. 통과. 인간의 창조의 원리 통과. 무덤에서 나오라. 군대가 통과. 또 히브리서 통과. 빌레몬서 통과. 성령이 나타난 통과. 이야. 성령이 나타난 투 통과. 성령이 나타난 시리즈. 요한계시록 통과. 요한계시록 투 통과. 3 통과. 4 통과. 학계서 통과. 말라기 통과. 이게 전부 성령 세례. 한 주일씩 한 거예요. 한 주일씩.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 윤봉환 목사님은 요 한 테마 듣는데 한 주일씩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에서 자작 부흥회를 해도 말이야. 헌금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모든 전국의 목사님들에게 다 전수시켜 드릴 테니까 제발 교만을 버리시고 맞아. 교만을 버리시고 맞아. 낮은 대로 임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또 쭉쭉 한번 빨리빨리 한번 넘겨봐요. 쭉쭉쭉쭉 위로 계속 그래. 그 다음에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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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계속해서 그만인데 오늘 또 우연히 이게 저 제가 30년 동안 청계도 영성에서 가르친 목사님들의 그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나도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 그렇습니다. 이걸 전부 다시 재현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로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